고통 속에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 욥기 30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기 3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마음이 녹아내리며 군병들의 채찍질에 상하여 뼈마디가 쑤시고 쉬지 않는 아픔과 통증에 온몸이 쉼을 누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초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기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십자가를 짊어져 피투성이가 된 몸에 옷이 붙었고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감당할 수 없어 넘어지셔서 흙바닥에 쓰러지시는 장면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욥기 30장 20절 말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아버지께 부르짖어 보지만 먹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시고 대답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굽어보시기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된 사랑.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고난의 터널을 함께 통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과 욥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해야 할지 심도 깊은 토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고 인내함으로 가슴 깊이 파고드는 주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처한 환경이 아프면 아플수록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인내하자는 다짐으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